누구나 할 수 있는 입소일지를 해야지 정말 누구라도 실천할 수 있는 비왕의 실천을 한다면 효과가 최고로 보통 분들은 이를 닦을 때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고 닦습니다.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양치통을 들고 마루로 갑니다. 테레비를 보면서 입소일지를 하면 15분도 닦을 수 있습니다. 자기가 15분 걸린지도 모릅니다.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꼼꼼히 닦으면 단 한 번을 닦아도 세 번을 얼기설기 닦은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을 수 있죠. 그냥 대충대충 닦고 끝났어 하죠. 자, 이렇게 닦았을 때 보십시오. 필요없는 볼록 한 대만 닦이고 진짜 필요한 오목 한 대는 하나도 안 닦입니다. 만약 입소일지를 이렇게 넣어도 보십시오. 지금 여기 넣었을 때 오목한 부위에 입소리 효과적으로 들어가 있죠. 안쪽도 예를 들어서 입소를 이렇게 넣어서 오목한 면에 입소리 잘 박히게 한 다음에 진동을 주게 하는 거죠. 앞니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워가지고 닦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. 그거는 아래, 이 위에 앞니도 마찬가지여서 앞니 같은 경우는 세우는 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. 이른바 치실의 원리는 구두 닦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넣어가지고 옆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구두 닦듯이 이렇게 하는 게 치실의 전형적 쓰임인데 위아래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. 이렇게 해서 팍! 잇몸에 꽂히는 순간에 이 치실이 잇몸을 파고듭니다. 그래서 여기 있던 원래 음식물이 도리어 속으로 더 박히는 거예요.